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와 함께 드라이브를 함께 해보시죠. 지금 가는 행선지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인데요. 이제 패트리파이드 포레스트 국립공원을 뒤로 하고 이 저녁에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을 향해서 떠나고 있어요. 아마 내일쯤 도착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출발하고 있는 이 패트리파이드 국립공원은 아리조나의 북동쪽에 있는 반면에 다음번 행선지인 그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은 캘리포니아 주의 남쪽에 있는 거죠. 갈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중에 그 가운데 파란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40번 선 인터스테이트를 이용하다가 결국은 10번 선 인터스테이트를 타고 결국은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40번 인터스테이트에 붙어 있는 바로 패트리파이드 국립공원의 그 비지터 센터, 즉 페인티드 데저트 비지터 센터이죠. 자,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서쪽으로 해를 정면으로 받아 가면서 출발을 이 저녁에 하게 됩니다. 표지판을 보니까 플래그스태프가 116마일 떨어져 있네요. 이 40번은 조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이 좀 황량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이제 서쪽을 향해서 이 40번 인터스테이트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표지판을 보니까 이 지점부터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까지가 190마일이 된다고 하는군요. 자, 계속 이 해를 정면에 마주 보면서 해가 참 인상적이죠? 아주 뜨겁게 장렬하는 그런 해입니다. 동영상 마음에 드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라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물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40번 서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Meteor Crater National Landmark가 보이죠. 2003년도에 그 40번으로 한번 대륙 횡단을 할때 저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를 지나가는 김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유성 구멍, Meteor Crater, 유성 분화구 또는 유성 구멍. 여기서 6마일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이제 이 유성 구멍, Meteor Crater, 이 분화구로 방향을 틀으니까 이제 서쪽으로 아까는 해를 받으면서 가다가 이제 남쪽으로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사라졌고, 해가 사라지니까 좀더 윤곽이 분명한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미티어 크레이터인데요. 이곳은 하늘에서 그 유성 또는 운석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엄청난 충격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거대한 웅덩이가 파였는데 그곳을 미티어 크레이터라고 해요. 그 위치는 아리조나의 플래그스태프에서 동쪽으로 37마일, 그러니까 67km 떨어진 곳에 있고 이곳의 해발 고도는 5,640피트, 그러니까
1719m가 된다고 그래요. 이 운석이 떨어질 때 충격이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구멍이 생겨났겠죠. 그래서 이 구멍의 직경은 그 3900피트, 그러니까 1200m나 된대요. 1200m의 직경이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깊이를 보면은 560피트니까 170m의 깊이가 눈에 띄는 것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공중 위에서 보면은 약간 사각형스러운 둥근 원형인데, 그 테두리가 있어요. 그 둥근 원형의 테두리. 그 테두리도 이렇게 솟아 있는데 둥글게. 그 높이는 148피트. 그러니까 45미터의 둥근 테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은 평지라서 평지에서 보면은 45미터로 이렇게 높아 보이지만 막상 그 위에 올라가면 보면은 그 테두리에 서면 깊은 웅덩이가 보이는 거죠. 이 웅덩이의 중앙 부분이 170m로 가장 깊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 170m 그 중앙의 고기서부터도 무려 210m 더 내려가는 깊이로, 또는 240m 더 내려가는 그 두께로 많은 자갈들이 깨어져 있다고 하는군요. 그 자갈들이 기반함 그 위에 그렇게 두꺼운 두께로 있는 거예요. 운석 충돌의 대단한 파괴력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내셔널 마뉴먼트, 한 국가 기념물 정도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까 보면 그 이름이 그냥 내셔널 랜드마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내셔널 랜드마크가 된 게 1967년 11월이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마뉴먼트가 아니고 내셔널 랜드마크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원래 이것을 그 베링가라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국유 재산이 아니고 사유 재산인 셈이었던 거죠. 와, 이제 드디어 도착했네요. 어? 그런데 이게 뭐죠? 문이 닫혀 있어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어떻게 된 거죠? 5시에 문을 닫는 거네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보여주겠다고,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잔뜩 설명도 하고 이래고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못 보게 됐네요. 어머, 너무 어쩔 수 없죠 뭐. 아이, 참 아쉽네요. 마음을 돌려 먹어야죠 뭐. 자, 원래 우리 목적지가 어디였었죠?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 거기를 그냥 향해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내일 다시 와서 이것을 본다기보다도 2003년에 한번 본 적도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그 다시 6마일을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군요. 6마일을 되돌아가서 그 40번 선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플래그스태프를 향해서 계속 서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베링가라는 가족이 소유한 사유 재산이었는데, 이제 국가에서 이것을 조금 아마 사들이려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노력을. 그런데 이 가족이 지금까지도 안 팔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사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자기네들이 관리해서 입장료도 받고 그런 회사를 세워서 자기네들이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가족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 이곳이 이 크레이터가 이 유성으로 인해서 생긴 구멍으로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구멍들 중에서는 제일 보존이 잘 된, 전 세계에서 제일 보존이 잘된 그런 구멍이라고 이 가족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건 뭐 내셔널 마뉴먼트가 되려면 그 연방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유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가족이 회사를 세워서 그 회사를 통해서 여기서 수익도 내고 또 보호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자, 다시 40번으로 들어와서 웨스트로 계속 달리고 있다 보니까 플렉스테프에 도착하게 되었군요. 자, 이제 여기서 17번으로 내려가서 적절한 곳에서 또 하룻밤을 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17번 선상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새아침이 밝았죠? 여기 17번 남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구아 프리아 내셔널 마뉴먼트, 국가 기념물, 아구아 프리아 국가 기념물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지 한번 입구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뉴먼트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기로 하고 계속해서 이 69번 웨스트로 이 조슈아 추리 내셔널 파크를 향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69번 길은 비교적 짧은 길이고요. 자, 이게 69번으로 이렇게 웨스트 방향으로 가다 보면 89번을 또 만나게 되고 또 89번을 좀 타고 가다가 잠깐 또 71번 그리고 60번 이렇게 잠깐씩 잠깐씩 여러 길을 비교적 로컬 길을 거쳐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10번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인터스테이트 10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터스테이트 10번을 만나게 되면 이제 웨스트 방향으로 인터스테이트 10번을 타고 가다 보면 캘리포니아 국경 주경 계선을 이제 건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조슈아 추리가 이제 멀지 않은 것입니다. 조슈아 추리는 캘리포니아 주의 남쪽에 있는 거니까요.
자, 인터스테이트 10번으로 계속 이렇게 줄창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저녁이 되었네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죠? 자, 근데 여기 사인을 잠깐 보니까 바로 이 다음 번이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 엑짓이네요. 이제 다 온 셈이죠. 여기가 인터스테이트 10. 굉장히 그 남쪽에 있는 인터스테이트. 굉장히 황량한 그런 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카튼후드 스프링스 로드가 나왔네요. 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로 들어가면 이제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의 다운 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바로 이 앞에서 라이턴을 해야 되죠. 여기가 카튼우드 스프링스 로드에서 바로 여기서 라이턴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라이턴을 해서 이 카튼우드 로드, 스프링스 로드 자, 우리는 이제 땅거미가 지는 이 시점에 지금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이 1마일 남았다고 하고 또 카튼우드 스프링스는 8마일 남았다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1마일을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볼 수 있는 날은 아니고 이제 잠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그 카튼우드 스프링스 로드 이 선상에 바로 앞에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을 마주한 이 지점이 그 무료 캠핑장이 아주 광범위하게 형성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룻밤을 잘 수 있습니다. 분도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도킹 자리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제때 잘 왔네요. 와서 이제 어두워지면 뭐 못 보니까 우선 이제 잠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잠잘 그런 자리를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쭉 여기가 다 이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들어가면은 잠잘 수 있는 그 소위 BLM Bureau of Land Management BLM 무료 캠핑장인 거죠. 자, 그럼 여기 왼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기 자리를 잡고 있는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저기서 이제 그 몇 날 며칠이고 오버나잇을 저렇게 하는 것이죠. 자, 자리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널널하게 공간은 많이 있고 편안한 자리를 찾아서 여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은 들어가 보는 거죠. 이쪽은 지금 우리가 이제 10번 인터스테이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조슈아 트리의 제일 남쪽에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서 들어와서 북쪽으로 가면서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을 내일 또 모레 며칠간 또 구경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저쪽으로 황혼이 접어들고 있고 이제 잠잘 자리도 쉽게 마련될 것 같아서 편안한 그런 마음이 들죠. 자, 잠을 잘 자고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이 남쪽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의 사인이 여기 나오는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잘 보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